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나라 시대 때 동서 문화와 교류 부분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서 교류 교육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서양과 동양을 잇는 그 길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정해진 길이 몇개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동서 교육로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몇번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길에서 어떤 물자들이 유통이 됐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그런 것들이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동서 교육로는 크게 이제 세 길이 있죠.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원길. 이 초원길은 스키타이 같은 그 유목민들이 이제 개척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동서 교육로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했고 제일 빠른 길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비단길이죠. 그래서 실크로드 하고, 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비단길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사막길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막길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장건이라는 사람이 개척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비단길을 이제 처음 개척한 사람들은 장건이 아니라 그 전에 오아시스 국가들, 타림 분지에는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나 서역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개척했냐면, 원래는 초원길을 이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초원길을 이용했는데 스키타의 유목민들이 이제 초원길을 걸때 일종의 통행사를 걸었거든요. 통행사가 너무 많이 걷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밑에 길, 그 비단길을 개척을 한 거고, 장거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이제 중국인 입장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예. 자, 하여튼 비단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길이 이제 뭐냐면 바닷길이죠. 예, 바닷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해상풍이나, 그 계절풍, 해상풍이 계절풍이죠. 예, 계절풍이라든지, 해돌을 타고, 이제 해돌 이용해가지고 이제 갔던 길인데, 대개 보면 이제, 요 바닷길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했다. 특히 이제 언제부터 타다 선투 이후에 비단길이 이제 주도권이 중국이 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닷길을 넘어, 특히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 북방 유목민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비단길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이제 바닷길을 이용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주로 계절풍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갔던 길이 바닷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해가지고 요세 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자들이 교류했고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요거 그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북방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신석기 이래로 유목민의 거주지로서 이들을 통해서 동서 교통이 전개되었다. 자,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은 헤론토스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그리스인들은 이미 흑해쪽 해안지대에 출발해서 우락산맥 중앙에 넘어 남시베리아를 거쳐서 알타이 방문을 이르는 초원길을 알고 있었다. 이 초원길은 누가 개척했냐면, 네, 스키타이라는 이제 이란계 유목민족도 있어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기마 민족으로서 남러시아 초원지대 스텝 지역이죠.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스키타이 문화라는 독특한 유목 문화가 발달했다. 참고로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만 만리장성 경계로 해서 농경 민족, 유목 민족 이렇게 대립 투쟁을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 유라시아 북쪽에 이제 그 스텝 지역이 있어요. 스텝 지역이. 스텝 기후 지대에서는 유목민족들이 좀 활동해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이런 지역에서도 항상 유목민족들하고 농경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살았을 때저 북쪽 지역, 스텝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스키타이 민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돼요. 자, 스키타이 문화는 되게 기마 문화예요. 기마. 기마라는 것은 전차하고 좀 다른 거죠. 전차는 말을 모는 건데, 기마는 뭐죠? 말을 타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기마 풍습 같은 경우에는 스키타이라든지
홍로족이라든지 유목민족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그 유물들이 그게 많겠죠. 그래서 마구라든지 차구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생활에서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스키타의 문화가 초원로에 따라서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동방에 전파되어 남시베리아, 몽골 평원까지 거쳐가지고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까지 창출됐다. 그래서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 최초의 기마민족인 홍로족이 군사적 활동을 촉진했고요. 그래서 홍로는 이제 총동제 무기로 이제 무장한 용감한 기마민족이 되어 민첩한 기동료 과제에서 남방의 한민족을 괴입하게 된 것도 이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이다. 예. 참고로 스키타이 문화도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청동기 문화와 함께 그 다음에 그 금속 세공술이 되게 발달됐거든요. 예. 그래서 금을 상당히 중요시하게요. 예. 금을 잘 조작을 해갖고 세공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유목민족들은 금을 상당히 중요시하게요. 왜 그러냐면 금은 어디로 가든 간에 다 통하죠. 그러니까 유목민들 활동 반경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항상 되게 중요시해갖고 금을 다루는 기술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스케타의 문화가 홍로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신라를 거쳐갖고 저 일본까지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뭐 기마 민족설 이런 것도 주장을 한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는 중국 사회에 영향을 줬는데 이는 이제 홍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겠죠? 그 춘추만 해도 전국시대 발달된 철기 문화와 함께 그 아까 얘기한 기마 전술, 전국식 동기 이런 것들의 장식품에 영향을 줬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고대 동서문화의 교류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은 주로 이런 초원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원로 밑에 그 타령군지 부근에 그 당시 그 도시국가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서 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동서 문화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개척한 길이 뭐냐면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그래서 이들이 개척을 했고 원민에 만해서 중국인들은 나중에 장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이걸 뭐 개척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약간 이거는 뉘앙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나중에 중국인들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단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비단길이라 불렸고. 그리고 이제 그리하여 동서 세계를 연결하는 비단길은 전함 무제 때 장건의 파견으로 중국과 서역 간의 교통이 더욱 활발해 됐다. 그래서 파미르 공원의 서쪽 아무르강, 시르강 이런 흐르는 지방에서도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이 발달했고 특히 이제 사마르칸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륙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홍로에 쫓겨난 월지가 이곳에 대월지국을 세웠죠. 사마르칸트는 동서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에서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사마르칸트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파밀공원 넘어가고 이제 사마르칸트가 있는데 사마르칸트는 그 당시 대월지의 근거지기도 하고 후 나중에 이제 티무르 제국 아시죠? 네, 티무르 제국의 어떤 정치적 중심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남쪽에는 아무르강의 박테리아 지역이 있어. 네, 그래서 이 박테리아 지역은 오늘날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인도 그 서북방 지역을 이제 의미한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헬레니즘 왕국이 세워지죠, 박테리아 왕국. 그리고 거기에서 간다라, 굿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인도에 통하는 고통의 요지로서 알렉산더 동방 원정에 의해서 그리스 세력이 이 방면에 꽂혀서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불교 수용하면서 간다 미술, 간다 불성을 낳게 되죠. 자, 한대에는 홍로세의 강대에서 이제 청산 산맥의 북쪽을 통할 수가 없었는데 타카라 산맥과 이제 남쪽과 북쪽의 동서 연결 두 개의 통로가 열려서 이걸 중도와 북도로 한다. 그래서 이제 후에 북쪽 길은 청산 북로로 가고 남쪽 길은 청산 남로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청산 북로와 남로가 어디에 위치인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밑에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둥황이라는 곳이 있죠. 둥황. 둥황은 요번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둥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비단길이 청산 북로와 그다음에 청산 남로로 이렇게 나눠지고 청산 남도도
3개의 길이 나눠져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요. 그리고 이제 둥항을 나중에 이제 서로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서 교육로를 이제 누가 장악하냐 또 연결됐거든요. 그리고 동항은 또 위진남 북조시대 때 석굴사원은 또 유명하죠. 3대 석굴사원. 네. 그래서 동항에 가보면 이제 석굴사원들이 많고 거기에 보면 불교 관련된 서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전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리오라는 그 고고학자가 이 불교 관련된 서적들을 이제 모집을 모아뒀는데 요게 이제 불교 경전을 이제 주로 뭘 사용했냐면 불교 경전을 주로 이면지에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면지의 행정 문서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뒷면에다가 불교 경전을 썼어요. 예. 그래서 불교 경전 자체도 중요하긴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이면지 뒤에 있는 것도 더 중요해. 그래서 동학 문서 보면 그 동학과 문서 찾아보면 위진남북조시대 당나라 때까지 분전제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오천추 국전도 여기 불경 뒤편에 있는 거기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불교 경전이나 이런 역사 사료로서 중요한 위치와 보관 장소로서 동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대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오아시스는 사막과 초원지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정주 생활을 하는 문화가 발달됐고요. 그다음 작은 성곽도시로 이루게 됐다. 주민 대부분 인도 유럽 어족도에 속하며 도시의 규모는 큰 것은 인구 10만 명의 구자국부터 필요해갖고 엉기, 고무, 소록, 청산나무 타미, 우전 이런 도시국가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국가들은 주로 경제라든지 농업, 목축업 이런 것들에 종사를 했고 그리고 동서 중계무역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서투르키스탄의 동시국가들은 카라반과 이제 여행자에 필요한 음료수를 공급하는 사막 속의 녹지대로서 사마트칸트를 제외하고는 투르키스탄보다 도시가 규모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데 투르키스탄은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스탄자가 붙는 거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르크의 땅이란 뜻이야. 그런데 요때 당시에는 뭐 한나라 시대 때는 아직 투르크인들이 살지는 않았어요. 투르크인들은 이제 우리 역사상 돌고리라는 민족으로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9세기 때 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9세기, 10세기 거쳐갖고 요때 이제 투르크스탄, 그러니까 투르크인들이 거주하게 돼.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인도 유럽 어족 계통이 이제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한대 비단계 개척해갖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했어요. 뭐 무죄 관련돼갖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거기 뒤에 이제 보면 한 무죄 때 특기할 만한 것은 요번에 시험 문제와 관련된 무슨 사건이 하소 사건이 설치했다. 그리고 누굴 파견했어요? 이강리를 파견해서 그다음 파밀르 공을 넘어서 투르키스탄 지역에 대한 파르가나라고 하죠. 여기에서 있고 흑론을 몰아내서 서역을 제압을 했다. 왜 서역을 먼저 했는지 설명했을까요? 홍로의 목줄을 제기 위한 거죠. 경제줄을. 그때 이제 뭐 한얼마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자, 하소사건의 설치는 전환을 제1차 서방 지출을 할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제 하는 비로소 실크로드의 기목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소 지방은 중국과 서역을 잇는 오아시스 다리며 도시의 동시에 그 고비사막 북쪽의 몽골권의 유목민들과 천혜 지역의 강족들을 이어주는 연결 지역이기도 하다. 그 주요한 여기 몽골공원의 유목민들은 우리가 지금 몽골 계통의 유목민족이라고 보면 안 돼요. 몽골 계통의 유목민족들은 나중에 거기 들어온 거고 10세기 이후에 요때는 주로 투르코 계통이야. 돌골 계통. 예. 자, 그래서 하소 지방을 장악한 무제는 이곳에 70만 명의 중국인들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속초구신 동항에 옥문관을 설치했어요. 옥문관이 어디에 있었는가 좀 볼게요. 옥문관이. 동항 가면 여기 옥문관 있죠? 예, 요 옥문관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 끝, 당나라 만리장성 끝을 옥문관에 설치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도 그 명나라 만리장성도 산해관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옥문관까지 연결됐어요. 예. 자, 그 결과 중앙아시아 심장부인 타림분지의 부분에 오아시스 농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한의 지배 아래 들어서게 됐다. 따라서 이들 오아시스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동방과 서방의 교육력 상에 위치한 중요한 역참전 역할을 담당했다. 자, 하서사군을 설치하여 동서 교육을 확보한 무제는 오선과 동맹을 위해 2차로 장관을 서역에 파견했다. 장관은 정사에 많은 부사를 데리고, 정사로서 많은 부사를 데리고 오선을 갔으며 그 부사는 다시 대왕, 강건, 월지, 대야 등 여러 나라에 파견됐다. 그러나 오선은 하서 지방 끊어지려고 했던 정치 군사적 목표는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선이 한 나라의 강성함을 알고 양국 사이의 제휴의 기운을 싹트고 유사들이 파견된 각 국가도 점차 국교가 열리면서 중국의 수백 명의 사절단이 매년 10회, 그리고 5회에서 6회까지 서아시아 각국으로 파견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강일도 총사령관을 임명해갖고 대한정권을 했고, 1차 원정에서 실패했지만 2차 원정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2차를 거쳐서 파밍일공원의 서쪽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의 실력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타림분지와 오아시스는 한나라의 명령에 복종됐다. 이 말은 한인 오아시아 국가, 타림분지의 패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제는 중앙에 주천도위를 두고요. 둔전을 설치했고, 그리고 사자교위를 두어서 사자에게 식량을 말머리를 공급했고, 그다음 동서 교육로의 길목의 곳곳에 망루와 정자를 설치해서 교통의 안정을 꾀했다. 이에 한나라 사절은 끊임없이 파밍 서쪽에 여러 나라를 나갔고, 한편 서방의 사신과 무역상도 속속 한나라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후한 시대 들어올게요. 후한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신나라가 있었죠. 근데 신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외교력 파탄으로 해서 서역 지역을 잃게 돼요. 그래서 후한 초기 때그 서역 지역을 다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반고의 그 동생일 거야. 반초가 활동을 하죠. 그는 이제 타림분지를 평정하고 파인일공원을 넘어서 처동 월지를 제압했다. 반초는 안식국. 이 안식국은 파르티아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식국은 이제 파르티아 선생님 아르샤카스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름을 따갖고 안식국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안식국을 중계로 대진국과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하인 가명을 이제 서방에 파견을 했죠. 근데 가명은 서쪽에 조지, 그러니까 시리아에 그 도착해서 지중해 거쳐 그 노마에 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파르티아 입장일 때는 동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중개무역의 이득을 챙기는데, 노마하고 그 한나라가 직구, 오는 직거래를 해버리면 그만큼 자기한테 손해를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속였어.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 지중해는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막 태풍이 불고 뭐냐면 막 비가 내리고 청동이 쳐가지고 모두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 없다. 거의 100% 죽는다. 근데 실제로 뭐 지중해는 좀 전체적으로 내이기 때문에 잔잔하잖아요. 거짓말인데 그말 듣고 이제 그 가명이 쫄아가지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가명이 도달한 안식, 조지, 뭐 서해 지방은 사정이 처음으로 그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 그다음 한문제의 비단길 열리기 전에도 오아시스 통해서 서방의 채도가 중국에 천도되었으며 전파되었으며 은주시대 때 중국인에 예외했던 옥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원서진 공룡의 옥이라 한다. 이 채도라는 것은 이제 채도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양사호 문화, 용사 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가설로서 깨지게 돼요. 예. 오히려 이제 최근에 발굴에 의하면 서쪽에서 이게 들어왔다. 서방 기원설이 이제 깨진 게 뭐냐면 방사성 탄소 원설 했더니 연대 측정했더니 동방의 채도가 서방의 채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게 많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설 자체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거고 이제 지금은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또어그 세계문화사인가요? 그런 책에서는 스케타이 문화의 그 뭐냐 빗살무이토기 있죠. 그러니까 빗살무이토기가 초음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여놨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됐죠.
그래서 이건 일본인 그 학자가 만든 가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답안 쓰면 틀리죠. 초음파기로 통해서 비쌀 무리토기가 도입됐다 이런 것도 최근에는 맞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뭐 그렇고 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등은 이미 동서 문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이제 중국에 비단을 알게 된 그리스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장이었던 네아르고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의 천문, 역법, 지리, 신화, 전설 가운데 바빌론, 인도, 그리스 등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이미 한대 이전에 동서문화의 교류에 이루어졌던 증거였다. 자, 이제 한대 들어와서 비단길이 열리면서 동서 문물의 고려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고, 즉 안식국의 왕이었던 사절이 한의 사실을 따라서 중국에 와서 대조란이나 알렉산더의 그 선현인 마술사를 바치자 무제는 상당히 매우 기뻤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것이 또 이제 한대 천문과 역법에도 영향을 또 줘서 동서 교류가 그래서 원래는 진나라 역법의 전운력에 의하면 10월달 첫달로 했죠. 근데 한나라 역법의 무제 때 고친 태초력에 의하면 어제 1월달 첫 달로 해요. 이런 건다 바빌론 날력과 일치한다. 그래서 역법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서양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호자가 붙은 것도 서양에서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예, 서양에서. 그래서 서양의 음악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서양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후한 때 들어왔던 것 있죠. 호복, 호장, 호상, 호자, 호방, 호공호, 호적, 호무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호자라고 있어 호적 호접이라고 또 하는데 호자라는 것은 오랑캐들이 앉는 방법이거든. 그 당시 오랑캐들 그러니까 이민족들은 주로 어떻게 앉았냐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예전에 중국인들은 이제 그 뭐냐면 자식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의자 있죠 의자를 놓고 앉게 돼. 처음부터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신기했나 봐. 그래갖고 지금 의자 있죠? 그 당시 중국인들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제 의자를 앉게 돼요. 의자를.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구려인들은 처음에 의자를 앉았죠. 의자. 그 중국인들이 비난을 하고 막 비웃었는데 지금 이제 그 친하면서 의자에 앉는 것보다 이제 뭐야? 자식을 내갖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죠.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온돈이 깔려있기 때문에 의자보다는 자식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비단계 해갖고 쭉 있고 뭐 여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밑에 쭉 보면 마지막, 단락에 한 중간 정도 보면 후한서의 기록이 나오는데 후한서, 그러니까 아마 한나라 초기 때 대진왕이 한나라 사절을 파견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파견했으나 안식이 한나라의 그 화려한 비단으로서 대진과 교육하기 위해서 고대로 방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나? 이거 없네. 요거 이제 좀더 설명하면 후한서에 보면 여기 이제 대진왕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진왕이 이게 제일 중요한 데 없네. 대진왕이 대진왕 안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돈. 안돈이 그 당시 황제에게 중국의 황제에게 사절단을 바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바쳤다. 그 내용이 있어. 바닷길을 통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기초에 나왔던 건데 이때 안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설도 있고 네 번째 그 황제 있죠. 그다음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리우스 황제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오현제 같은 경우에 성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 삼아갖고 했기 때문에 저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보다 실제 유력한 학설은 안토니 피우스가 유력해요. 예. 그래서 이 검색해갖고 이제 보면 되게 그 내용들이 맞는 것도 있죠. 좀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또그 A라고 이제 누가 떠놓으면 또 B가 그걸 또 발췌해가지고 심어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 무슨 그 인터넷에 많이 적혀 있다고 그게 무슨 꼭 정설은 아니에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를 볼게요. 자, 요거는 한국인의 중국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5페이지 펴보세요. 125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한권책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 이제 뭐냐면 나라들이 등장, 한권의 나라를 통해서 진압을 못하니까 그 당시 지방 세력들이 와서 대신 진압을 했다고 했죠.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렇게 한권의 나라를 진압하고 나서 지방 세력들이 이제 거의 궁핥고 하게 돼.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고 거기에다가 영재가 사망되니까 다시 외척과 한간 사이에 정쟁이 일어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많이 듣던 인물들이 쭉 나오죠. 뭐 원소라든지 동탁이라든지 조조, 송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 간에 뭐 여러 전투도 있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삼국지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삼국지 연의에 있고 정사 삼국지에 있는 전투들 다 소개해줬다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건너뛰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재편이 됐죠? 조조하고 이제 송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유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원래 유비 세력은 그렇게 뭐냐면 큰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형조 도망갔다가 거기 빌부터 살았다가 제갈량을 만나 그리고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하죠. 천하를 세계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계책을 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조조가 강남을 지배하려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 강남에는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송건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건하고 유비가 연합군을 형성했어. 어미는 송건의 단독 그 싸움이야. 유비는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거고. 그래갖고 그때 그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적벽대전이죠. 예, 하공으로 이렇게 쳐부신. 적벽대전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조조는 강남 지역의 봉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비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입주, 사천성을 달아난 유정을 대신해서 성도에서 자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있고, 송곳이 원래 유비가 형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형조하고 사천 지역을. 그리고 자기 의형제, 어떤 간호에게 그 당시 형조를 맡겼죠. 근데 그 간호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형조를 잘 지켜야 되는데, 형조를 지키지 않고, 북쪽인 어딜 쳐요? 조조를 쳐. 그 가는 사이에 그 당시 누가 쳐들어와요? 송곳이 쳐들어와서 그 형주를 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싸움에서 또 간호가 죽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유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패하잖아요? 결국에 형주가 이제 완전히 송곳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래서 이제 천하는 하북의 조조, 강남의 송곳, 사천의 유비, 이렇게 이제 세수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하부의 조조와 송건 유비 중에 제일 인구가 많고 군령이 많았던 곳은 어딜까요? 네, 하북 지역이야. 하북 지역. 그 다음에 그 당시 강남 송건. 그 다음에 마지막 사천 유비. 사천성은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되게 커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몇배 되는데 인구도 거의 뭐한 2억 3억 돼요 거기. 근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척되지 않은 지역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민족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힘이 약했던 지역이야. 사천이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완전히 중국 땅 넘어간 거는 청나라 때부터요. 그전에는 중국인들이 살았던 지역도 있었고 그 사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족들이 살았던 지역도 많았어요. 그런 지역도.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216년 조조가 위암으로 봉해져 사실상 왕조를 개창했지만 그 226년에 낙양으로 사망했어요. 조조는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조비예요. 조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낙양에서 성양이라는 형식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성양 부분은 이제 예전에 얘기했듯이
위진남북제 시대 때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야. 그래서 이 성향이라는 걸 왜 사용했냐?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게 해서 반대파들. 무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면 명분이 없는 거야. 명분이 없다 보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게 돼. 물론 이제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한두 명은 쳐낼 수가 있겠죠. 근데 떼거지도 몰려들게 어떻게? 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명분 확보하기 성향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물론 이제 성향으로 딱 끝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성향했던 황제들은 그 일가 친척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두죠. 다 몰살시켜. 뭐 이성계도 그러죠. 고려 왕조 이렇게 몰살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제 경제적 재부나 가문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관리 임용방식 구품 관인법을 처음 시행해서 관료를 육성하였지만, 각지의 기반의 호적세들이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직을 독점하고 황제권의 위축되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품 간이법이 나오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구품 중전법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뭘 파견하죠? 중전관을 파견해요. 그래서 중전관을 파견해서 그 지방 향로에 따라서 향품을 매기죠. 중전관이 그래서 1품부터 해갖고 9품 이렇게 매기는데, 대기분 1품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이제 했던 게 때문에 황제 가문이 했기 때문에 대 2품부터 시작해요. 2품부터 9품까지. 그래서 중전관이 2품부터 9품까지 향품을 매긴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추천하면 중앙에서 이 향품에다가 마이너스 4등급을 해서 이제 뭐냐면 간직을 임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1품이면 2품이면 마이너스 4등급 플러스 되겠네. 네. 그래서 플러스 4등급 붙으면 몇 품에 임명하는 거야? 6품. 그 다음에 3품이면 7품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죠. 근데 이제 원래 목적은 그 호족을 제외하고 지방의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근데 실제는 다른 결과를 냈다. 오히려 호족도 이걸 바탕으로 한권 이선체처럼 중앙 귀족화 돼요. 문벌 귀족화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향로를 그 당시 장악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호족들이죠. 그리고 중전관도 호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호족들이 중앙 귀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때 향로는 뭘 바탕으로 하냐면, 예전 후한시대 때 말기에 들면 뭐 청륜이, 탕륜이 지렛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청륜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인물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인물 평가를 하면서 인물의 격을 나누게 돼. 그래서 이 청이 집단들이 형성돼서 이제 인물들의 격을 났던데, 그 인물들의 격이 그 가문의 격이 되는 거고, 어디에 반영되는 거야? 위진 그 남부족 시대 때 이 구품간이법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쫓겨나가고 그 강남까지 내려가죠. 강남의 여러 정권도 위진남하고 구품간이법을 실시했다. 그때도 이 가뭄의 격이 작용돼. 그러니까 주로 높은 간직들은 어떤 거예요? 예전에 좀 명망이 있었던 간직 가문들이죠. 그 서진 시대부터 후한 말기 때부터. 그리고 좀 떨어진 가문들은 새롭게 이제 직위한 강남 토착 귀족들이나 아니면 좀 한미한 한족들 그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요때까지만 해도 그 위안 때 조비 때만 해도 구품관이 처음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그 가문의 결맞는 힘이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근데 나중에 이제 서진이 망하고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남일 내갖고 동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냐면 원래 가졌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상실돼. 이거 오히려 강남의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저 한문 세력들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명성 가지고 먹고 사는가, 실력 개뿔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따가 무슨 난을 계기로 해서 안재 폭성 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양나라 때 일어난 무슨 난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양나라 때 잠깐만요. 자, 그 찾아보니까 후경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후경의 난 때 뭐냐면 폭성 망하게 되죠. 그래서 수당시대 때 그 귀족들은 실제로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그 뭐냐면 요때 형성된 강남 귀족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릉 집단의 귀족들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국풍관리법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문벌 귀족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북조라든지 뭐 북이라든지 이든 나든 그 국풍관리법 실시하지 않았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56국대도 잠깐 실시한 것도 있고, 했지만 이건 드문드문이고,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좀 정착이 된 것은 언제냐면 홍문제 때 정착이 돼. 근데 이 국풍관리법, 홍문제 국풍관리법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이식된 거예요. 예, 한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형성된 그 가문의 격두는 요때 그 뭐냐면 후한 말기 때부터 해가지고 위진 때 형성된 거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요. 예, 그때 이제 뭐 상동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이렇게 국풍관리법을 계기로 해서 관료기구에 편입된 여러 정치상의 특권을 얻은 일본의 호족들은 이후 명문 대족들로 성장해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문벌귀족의 선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왕조가 수립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다음에 성도, 성도는 이제 청나라의 중심 도시죠. 사천성에. 그래서 즉위했다. 전환 경제의 좌손이라는 점은 유비의 명분상 이점으로 한해 국호를 세웠고, 그래서 전환과 후환을 합쳐서 구분해서 촉한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약간 뭐 아주 멍 진짜 반개요. 반개. 경제의 아들 중에 중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중상왕이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의 예체불 뒀는데 거기에서 자식이 한 수백 명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제대로 이제 검증도 안 되겠죠, 이게.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때 촉하이가 불렸다. 그 유비 정권은 하북에 이동한 유비의 측근 인물들과 사천 토착 호족들이 연합 정권이었다. 그래서 풍부한 경제력 바탕으로 해서 기준화 운남 방문을 세력을 확장했고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기주 운남의 어떤 선함이들 토론하는 그 내용도 있어, 전북 기사들이. 그렇지만 이제 유비와 제갈량이 사망한 후에 급속히 국력이 약해져 263년에 위왕조한테 멸망을 했다. 한편 양자강화조에 근거했던 오는 위왕조의 조비가 즉위하자 스스로 자립할 만큼의 국력이 되지 않아 일단 신하수 조비에 복속됐다가 오왕후 공해졌는데 결국엔 이제 위의 책봉 문제로 편입된 것이다. 책봉 체제로. 그러나 국적이 안정돼서 성건이 항문한 독자적 연호를 세우고 오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오는 강동 토착 호족들의 협력으로서 수출을 건업으로 해서 건업은 후대 이제 뭐 동진이라든지 송제 양진 남조국가의 주요 그 수도였고요. 그리고 한때 명나라가 수도를 남경으로 정했죠. 국민당 정권은 남경으로 정했고요. 자, 하여튼 당시 5개 문벌은 주씨, 육씨, 뭐 고씨, 장씨 같은 사성이었고 이들은 사변과 독자적인 영지를 보유한 대세적이기 위해서 발전됐다. 황제권이 이에 반비례해서 약화됐고 위나라를 뒤은 서진에 의해서 멸망했다. 자, 그럼 오왕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이 적극적으로 개발돼. 그래서 강남은 이제 경제력이 예전에는 하북에 비해서 밀렸죠. 왜냐하면 그 양쯔강 지역이 상당히 큰 강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거기 저수지가 많아요. 늪지가 많고.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돼.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동원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 강남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오나라 때부터 거기에 정권이 세워지면서 개발되고 특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오면서 많은 그 강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이 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어떤 기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근데 강남이 예전에 늪지였지만 한번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옥토로 바뀌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조조 정권의 성격이었고 뭐 이게 있는데 이건 앞부분에 이제 보시면 되고 조조는 뭐 그렇게 출신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 이 조조의 할아버지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한간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를 이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뒤에서 좀 약간 씹는 소리 듣긴 했는데 두 번째 달력을 볼게요.
자, 조조를 지지했던 호족들은 부국이라도 불리는 사병 집단과 빙기기다 불리는 가신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고, 정부가 일반 민원부터 병력과 세력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부국이라는 것은 사병 집단이야. 그래서 우리 부국 해가지고 그 향소 부국 있죠? 근데 이 향소 부국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구역이고요. 네. 근데 이 부국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분 집단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호족들이 많은 민가,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병호제하고 둔전제죠.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병호제라는 것은 병력의 확보를 위해서 모병과 토양병을 중심으로 해서 세습적으로 군호로 지정한 다음에 병역으로 임무를 지으는 제도예요. 가족과 함께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동시에 일반 주민과 구별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쉽게 말하면 상하헌법에 의해 채택되었던 병농일치 제도가 원로 병농분리제도로 바뀌게 되는 의미가 있죠. 이 제도는 이후 5화 초에도 실시됐고 남북조약에서도 실시되었지만 후대에 이제 갈수록 병호의 신분이 저하돼요. 네. 안 하려고 하지, 이게. 힘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차별받고 그런 집단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병호는. 호족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부국이라는 사병 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허파하고, 그 병호제를 실시해서 중앙군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조치였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가 이제, 호족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 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민원에서 병력과 세력을 확보하는데, 제가 아까 병력 측면에서는 병호제를 실시했고, 그리고 세력을 확보하려면 돈을 확보하고 뭐 이들을 부려먹으려면 이들에게 안정된 뭐가 필요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가.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뜻이 그 당시에 대부분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일자리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토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이제 했는데 토지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작된 게 둔전제예요. 그래서, 이 당시엔 전란주기 때문에 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민들을 강진이 붙잡아가지고 토지를 줘. 일을 이제 시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토지 황폐와 군량의 극복을 위해서 책정된 것이 둔전제다. 그래서, 이때 둔전제는, 둔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민둔 형태하고 균둔 형태가 있는데, 균둔은 이제 우리가 병농일치제의 형태고요. 민두는 그 생산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야. 어떤 조세 수치 목적으로 한 건데 대개 이때는 민둔이야. 이거는 예. 그래서 전환시대 때 군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요. 자, 둔전이란 국가의 토지로서 둔전의 경작자는 일반 주군민 중에 모집하거나 피전공민들 강제 이주시켜 확보했다. 둔전민에 대해서 토지의 지급 면적은 1도당 100무 정도 추산되며 호주의 토지를 소작할 때와 비슷하게 수확의 50% 60%를 그 국가에서 군량을 확보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유목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군량 확보를 통해서 위는 상국 중에 유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군량 확보를 통해서 위는 상국 중에 강대한 국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있죠. 결과. 이게 이제 결과고, 위에는 목적이죠. 이거 중간에 있는 건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지금 동계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동계 부분이 좀 약간 더 플러스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이게 동계가 왜안 넘어가나? 예. 자, 여기 보죠. 자, 위에 이제 둔전제가 나오죠. 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조가 실시한 둔전책이 그다음 경제 사회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렇고 그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보면 후한 말에 한관당의 농민 반란 이외에 계속된 전란으로 삼국시대 들어와서 위나라 인구는 한대큰 군현에 못 미칠 정도 격감되었다. 여기 주의할 것은 격감했다고 그 많은 인구가 다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야.
행정력의 어떤 마비나 여러 가지 이제 유민들이 많이 많아지면서 자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임자 없는 농지가 크게 증가했다. 왜? 이후에도 인구 감소는 뭐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유민의 증가를 의미해. 그래서 이제 조조는 건화 원년에 둔전책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국가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임자 없는 농경지에 둔전을 하고 유목민을 모아서 농지를 주어서 둔전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호족의 그런 그 이거 호족들의 호족에 편입된 게 아니라 둔전민을 어디에 국가에서 파견 둔전관의 호족에 편입시켜. 그래서 일반 민우와 구분되고 중량장 등의 농간을 하여금 간우나 씨앗을 두고 나눠주게 하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를 했다. 왜 간우를 주고 씨앗을 줄까요? 소를 주고 씨앗을 이렇게 나눠주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땅만 주면 농사 지으려면 그못 먹고 사는 그 유민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종자가 있어야 뿌려야 되고 농기구나 농호가 있어야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산시설을 누가 대주겠다는 거야? 국가가 대주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조세 징수 비율은 간우를 빌리는 자는 6할, 자기 손을 가지고 경작한 자는 수확의 반을 국가에 납부했다. 자, 이어서 이제 유민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항구질 개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국가를 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여기서 군사력 유지하는 것은 군사력 유지하려면 상비군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어느 뒷받침 해줘야겠죠. 그래서 경제력 뒷받침할 수 있는 토지 제도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가 직접 와서 그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들 민원들이 짓고 민원들이 얻은 그 토지를 가지고 생산량을 가지고 군대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자, 사실상 위나라의 호환을 계승하였던 경제 기반은 이런 둔전책에 의해서 성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둔전책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그 위진남북조 시대 여러 토지 제도가 나오고 그 토지 제도 중에서도 뭐 호족들의 어떤 견제 정책에 그 뭐냐면 있는 거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그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따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하여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밑에도 잠깐 보세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위진남북도 시대 때 자주 울고 먹는 것이 뭘까요? 선양이죠. 그래서 왕망이 이제 그할 때도 성향을 받았고 그 조비도 하늘 창탈하는 방법으로써 그 성향을 했다. 그래서 부세적의 저항이 적은 그건 이제 있는데 왜 무적에 의한 호환을 창탈한 것이 아니다. 형식상 호환의 현재가 조비에게 항제의를 양도하여 조비도 이를 몇번 사용했다가 제의를 물려받은 성향이라는 형식을 했다. 자 이와 같은 성향혁명은 이후 중국 역대 왕조 교체에 반복해 사용했다. 그래서 성향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주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왕권의 교체는 성향과 공별 두 가지 있는데 성향은 물려주는 거고 공별은 강제 뺏는 거죠. 그래서 성향은 선현에게 양의를 한다는 유교적 덕지주의적 정치 원리의 형식을 빌린 거서 성향이 아닌 왕조 교체는 556국 정부와 5대 10국의 왕조, 정보 왕조를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상당수가 뭘 했다는 거야? 성향을 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고 우리나라도 고조에서 그 조선으로 그 다음에 뭐 그게 약간 맞진 않겠죠. 신라에서 고조로 이렇게 올때 약간 성향이라는 형식이 있죠. 예, 신라도 자기 땅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당시 공양 그 뭐냐면 조선도 그런 식으로 성향이라는 형식으로 했죠. 물론 공양왕이 준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반대파들의 어떤 반발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보면, 자, 상고 형사 위나라의 역사적 위치를 볼게요. 요게 예전에 정통농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상고의 형세는 토지와 인구, 경제력 등을 비교해 볼 때, 위나라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위나라가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우와 초기 나머지 반을 차지하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삼국 가운데 정통 왕조를 가리려면 하부를 장치하고 호환을 계승하는 낙양의 도읍을 정한
위가 정통왕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제 삼국시대 50년간 대세는 위를 적극적 형세를 대항해서 촉과 오옥이 나라가 연합해서 방어하는 형세였는데, 이와 같이 형세를 외교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천하의 대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인물이 촉의 명신이었던 제갈량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이제 뭐냐면 그 천하 3분계라는 걸 제시했죠. 그래서 촉과 오의 연합정선을 형성해서 어디를 막는 거야? 위를 막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 오나라의 성권이 어디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까 형주를 공격했고 차지했죠. 그 결국에는 간우를 죽이고 유비도 싸우다 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부터 각개가 발생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위정통론이야. 위정통론. 그래서 이게 밑에 보면 이 삼국지를 기록한 그 기록이 삼국지라는 게 있어요. 진수의 삼국지. 예. 그래서 그 진수의 삼국지인데 진궁수의 삼국지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 출신이냐면 원래는 촉 출신이에요. 원래 그 아버지가 촉의 출신인데 근데 이때 제갈량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위나라 출신이죠. 서진에 썼지만 실제 위나라를 이제 계승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진이 위를 계승했잖아요. 그러면 서진 입장일 때는 삼국지 중에 어딜 정통을 줘야지 자기 정권을 뭐냐면 좀더 부각시키겠어요. 위죠, 위. 실제로 위가 또 군사력이나 국력도 세고. 그래서 이제 진수의 삼국지는 여기 어디를 이제 중점적으로 두냐면 위를 정통으로 해요. 위를 정통. 그래서 이제 최대에서 보면 위나라만이 제왕의 본기를 뒀고요. 이게 황제 역사죠. 정통 왕조 서술했고 이게 촉과 오는 신하로 해갖고 열전에 기술했다. 왜 세가 없냐? 세가는 사마천을 사기 위에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그 사관은 후대 역사로부터는 좀 약간 많이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작가 이제 주희가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비판을 했던 건데, 그 전에 이제 또 북송시대 때,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마강이. 사마강이 이제 뭘 썼냐면 자칫통감을 썼어. 그래서 사마강의 자칫통감은 이제 뭘 내세웠냐면 무통론을 내세요. 예, 무통론. 무통이라는 거는 정통이 없다는 거야. 정통이. 그래서 해가 하늘의 해가 세개 있으면 존재 그건 정통이 아니죠.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위초고는 다 뭐냐면 정통이 없는 국가로 해가고 천일례뿐이고 자기는 마치 중립적인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누가 비판을 하냐면 주희가 비판하는 거야. 예. 주희가 왜 비판하냐? 사마강은 마침 정통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정통을 뒀다는 거죠. 왜? 그래서 역사를 서술할 때뭘 연호 썼죠? 위에 연호를 썼는 연호를 썼다는 건 정통이 있기 때문에 위에 연호 쓴 거지. 예. 촉이나 오는 안 쓰면서 위나 연호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주희가 비난을 했고, 그러면 주희 이전에는 상당수가 위를 정통으로 봤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남송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우가 달라지는데, 남송 때 뭐가 부각이 되냐면, 남송 때, 촉한 정통론이 든대. 촉한이 정통을 받았다. 한나라 정통을. 그래서 위가 정통이 있는 게 아니라 촉이 정통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송의 상황과 그 당시 그 뭐냐면 촉의 상황이 비슷비슷해. 왜? 둘다 쫓겨나서 만든 망명정권 비슷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성리학적 의식이 강해지면서 정통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정통이라는 것은 계통이 분명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의 후손이었던 누가 부각이 된 거야? 유비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촉한 정통론은 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또 대외적인 위기, 이민주의 어떤 침입, 이런 걸 정통론의 어떤 심화, 이런 것도 또 연결돼 갖고 이제 촉한 정통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원나라 때가 계속돼서 삼국지 연의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삼국지 연의는 촉한을 정통으로 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자칫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국지 연의는 촉한을 정통으로 봤다. 그리고 촉한을 정통으로 본 것은 그 시대적 상황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전에는 어디를 정통으로 봤다? 위를 정통으로 본 거야. 위를. 지금도 사람들은 뭐 정통이나 비정통이나 좀 말하긴 그렇지만 위를 상당히 중심 국가로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는 그래서 전쟁으로 확보된 항무지 개관과 유민구제의 둔전책과, 그리고 새로운 인물 등면 군관인법, 그리고 번역제도를 전국민에게 시행 병호제를 실시해서 부국강국의 기반을 깨했다. 그래서 둔전체, 부품중전제, 병호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의조에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조조의 뭐 인재 등용 정책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실용적인 특징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서진 시대로 넘어갈게요, 서진. 자, 여기에서 이제 위 왕조 3대 왕제 명제 때 대장군이었던 사마이가 정권을 잡고 수도를, 맡긴 후, 오히려 수도인 남양의 건설에 전념했다. 사마이는 그 요동공보대 이제 공부했던 공손씨를 이제 멸망시킨 등 그 공적을 세웠고요. 그 사마이는 이제 삼국지에서 자, 나오죠. 삼국지에서 삼마 중달로. 항상 제갈량하고 싸우다가 제갈량한테 맨날 깨지는 그런 비위한 애로 나오는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사마이는 이후 조식 일족에게, 사망했지만 사마이는 이후 조식 일족을 제거하고 사망했지만 그 위세는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도 연결됐고요. 그래서 사마소는 촉한을 멸망시키고 그 공로서 20개 군의 거는 진앙이 됐고 사마소의 장자였던 사마염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왕조가 한해서 성향을 받는 것 방식으로 항제를 지휘받고 진앙조를 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서진이라고 하죠. 서진. 이거 후에 이제 피난왕조인 동진과 좀 구별시키죠. 사마씨가 정권을 장악했던 장을 지지했던 건 당시 인류호족이었다. 조조는 법술정치를 호족을 억압했기 때문에 호족사의 평판을 좋지 않았다. 반면 사마씨는 인류호족 출신으로서 이 정권 하에서 호족의 영향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니까 서진이라는 자체가 이제 일종의 호족연합정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진의 무죄가 된 사마연은 280년 우왕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하부를 중심한 한 지배지서 회복과 그 다음에 그 농업생산의 부흥에 착수했다. 그래서 먼저 정정과 가전이라는 토지제도 실시해서 있고 요거 외워두셔야죠. 점정, 가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호조식이 있다. 호조식도 예전에 시험을 내놨죠. 자, 먼저 전정, 가전을 보면 전전 과정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점전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는 한정적 성격의 토지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서민 계층을 계층의 뭐냐면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다. 가전은 경작 의무를 부과하는 가역을 부담시킨 토지이다. 따라서 가역에 부담이 없는 귀족에 대한 가전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서민은 연령에 따라 가전에게 차이겠지만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정조 는 속사곡 그 다음에 그 기준이었다. 호조식에서 호당 걷는 거야. 호당. 이건 호조식은. 그래서 이 호조식은 예전에 그 지난 시대 때는 개별 임신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되게 인의 기준을 걷었죠. 사람을. 근데 이때는 호를 기준으로 걷어요. 호. 이게 호조식이야. 호. 그래서 이 호조식이 상당수가 오대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실시한 호조식이. 그래서 당나라 때도 호세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지세도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일조품법이나 지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완전히 해버리면 토지 넘어가게 되고 이 호조식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정 가전제는 일반 1호당 100매 정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70무 정도를 그 기준으로 엄격한 조세를 징수한 제도다. 또한 그 귀족과 관료들의 간품의 정계 따라 간품과 정계가 전투의 보유 한도를 정해서 무분별한 토지 경우를 구제하려고 했다. 이는 후한 이제 반기했던 손흥민에 대한 국가 재건시도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의 군전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있죠. 의미. 이거는 의미. 이렇게 해서 의미고 뒤에 북의 군전제 등장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토지제도는 생산력의 회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둬 국가 파괴할 수 있는 호는 245만에서 377만으로 이렇게 단번에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전제하고 그 다음에 정전제를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은
가전과 정전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주파인데, 일단 이걸 알려면 전전제부터 설명해야 돼. 전전이라는 것은 땅을, 여기에서는 한전적 성격만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의미했어요. 땅을, 뭐냐면, 귀족들의 땅을 한전시켜줬다. 토지 소유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눈은 분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배. 네. 누구한테? 일반 농민들. 이때 유민들이 많았거든요. 네. 유민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에게 백무를 분배를 해줘. 그리고, 이 분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강제로 시켜요. 이게 가전이야. 그래서 이 백무를 분배하면 70무 정도를 강제로 시켜요. 70무. 여기는 의무 경작이야. 자, 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고 도망가는 유민도 많고 농사 안 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서 그들을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강제로 땅을 나눠주고, 이게 백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전이고. 그래서 이제 정전이라는 것은 그땅 중에 70문을 강제로 경작을 시키는 거야. 의무적으로. 이게 정전제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귀족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귀족에서 가전법은 뭐에 한정돼? 귀족들 가족은 한전만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귀족들의 그는 정전은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전은 귀족하고 일반 농민들, 유민들이 적용되지만, 정전은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 아, 말 잘못했네, 제가. 예, 네, 말 잘못. 정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귀족은 한전의 의미가 있고, 분배가 되죠, 유민들에게. 그래서, 전전은 그 다음 귀족하고, 그 다음 일반 농민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되는데, 가전은 어디만 적용되냐면, 일반 농민들에게만 적용돼요. 예, 네, 수용해서 좀 들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귀족들은 가전의 적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정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봐라. 첫 번째는 귀족들에게 땅을 제한하는 거. 두 번째로는 유민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고, 요 가전은 귀족을 제외하고 유민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그 중에 일정한 부분의 땅은 강제로 경작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말일의 분열의 경향이 서진의 일시적인 통일을 극복했지만, 서진이 안정된 상태로 통치와 질서를 유지한 것에는 무제일대에 그쳤다. 그래서 이제 사마영은 이 사람이 좀 여색을 밝혀갖고 후궁을 망년을 뒀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갖고 말년에는 어떻게 지냈냐면, 그 만명을 두고 이제 여자도 잘 모르죠. 어떻게 만명의 여자를 다 보낼 수 있어. 거의 90%는 보다 안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밤에 양을 타면서 양이 딱 쓰는 집에 가서 원나잇을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후궁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고 그래요. 양들이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한말이 이제 지방호족들의 발전은 끊임없이 용인을 발생했고, 분권적 통치가 형성되어 주군의 지방관들이 이들을 지지어서 군사를 장악한 상태였다. 그래서 무제는 위나라 멸망 원인은 항족의 억압에 고립무원에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공신대 9년 단위의 봉투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제왕들을 일종의 그 항시의 울타리를 삼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뭐냐면 왕으로 임명하죠. 왕으로. 그래서 그들의 호구도 나눠주고 군대도 나눠줘. 네. 그래서 일종의 경제적과 군사를 갖추게 해요. 그래서 위기 시에는 항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어떤 항시의 울타리 역할, 변방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패착이었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종친세력이라는 거는 친할 때는 되게 좋아. 자기 힘이 되죠. 그렇지만 서로 이제 어떤 권력을 두고는 다툼이 날 때는 곧바로 그 칼이 누구한테 겨누게 되는 거야. 자기 목을 겨누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나중에 무슨 난까지 일어났다? 파랑의 난까지 일어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군사권과 경제권을 주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바로 고대 봉건제 재판이었다. 자, 이거는 무제의 의도와 달리 군권적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이후에 파랑의 난이라는 항실 제왕 사이에 피비리는 어떤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파랑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 일어났는데, 파랑의 난은 무제 때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 아들 때 일어났어요.
아마 그 서진이 이제 두 번째 아들 그다음 두 번째 형제가 그 해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승맥이야. 승맥. 그러니까 이제 조합 본인도 구분을 못해요. 아니 멍청해. 백치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가시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가시가 상당히 뭐냐면 그좀 권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태우 가문이었던 양씨하고 또 싸우고 그 지네끼리 싸우고 결국 가시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나쁜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판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 사람 좀 남자를 밝혔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를 이제 미소녀들 이제 밤에 불린 다음에 그 하룻밤 자고 죽여버리고 서태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시가 너무 권력 강하니까 그때 이제 그 우주의 숙부들이 조왕 윤을 중심으로 해갖고 얘를 두고서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병력을 이제 파견하죠.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돼. 그게 뭐냐면 파랑의 난이야. 이 파랑의 난을 싸울 때그 동원된 병력 중에 상당수가 어떤 병력들이 많았냐면 그 오우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민족. 그래서 이 이민족들이 이제 보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든. 우리도 한번 또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또 뭐냐면 영가의 난이 나와서 오우 16국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랑의 난을 수습됐지만 이 난의 과정은 제왕들이 다투어 북방민들의 무장국력을 사병으로 끌어들이면서 이후 서진이 멸망하고 화북의 오우가 장악한 중대한 학은이 남겼고 이것이 오우 16국의 막을 열었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파랑의 난에서 이제 사마시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뭐냐면 이렇게 난이 나니까 이때 이 전란이 전 영토 확대되고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거치고 치수시설도 방치하고 농경지가 황무지되고 유민이 뭐냐면 그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들 유민들이 상당수가 또 어디로 들어갔죠? 강남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56국 때 강남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역사에서 남이라고 하거든요. 남이.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혼란기에 이 흑노족들이 있었어. 흑노족. 그 오후간에 흑노족들은 이제 그 당시 전환 후한 말기 때두 개로 분열돼 있었죠. 전환 북흑노와 남흑노. 그 남흑노는 이미 만리장성이 들어와서 이남을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였고 북흑노는 이제 뭐냐면 저쪽 서진을 내갖고 가산에 의하면 유럽에 무슨 조가 나타나요? 훈조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흑노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흑노가 예전에 유목민족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직업이 있었어. 뭐 그래갖고 노비도 있었고 뭐 일반 농민들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하여튼 잡다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혼란한 틈을 틈타서 그 당시 유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립해서 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유연은 남흑노의 선후한 자손으로 선후의 자손으로 자신의 유씨라는 걸 강조하고 한이라고 했다. 유씨를 왜 강조했겠어요? 유비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한을 이어받았다.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불화죠. 일종의 정당성을 마련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유연이라는 사람은 파랑의 난때 성도방 영의 시하에 있었던 용병대장이었어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한을 세우면서 오후 16국이 개막이 됐고요. 유연은 308년에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한계를 칭하게 돼요. 그리고 동해안 어뢰 위에서 옹립된 해제는 영원히 좋은 시대라는 영가의 그 용언을 바뀌면서 국정을 쇄신을 깨했지만 오히려 동란이 본격화되고 전란이 빠지게 되고요. 유연은 성릉을 파견해서 하남, 상동, 하북 지역을 점령하고 유연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유충이라는 사람이 그 유연을 파견해서 서진에서 낙양을 공략하죠. 결국 낙양이 함락이 되고 그때 해제가 체포되고 살해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이걸 그 당시 연호를 따서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영가의 난이라고 해요. 영가의 난. 그래갖고 이제 영가의 난이 있고 후에 이제 민재라는 사람을 또 세웠지만 또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그 일족의 하나가 또 강남을 내려갖고 세운 나라가 동진이 되죠. 그래서 보통 역사서 볼때 영가의 난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가 시작됐다고 보냐면 오우 16국
이게 이제 시작됐다고 보죠. 자, 그러면 동기에도 좀 볼게요. 동기의 내용은 각자 이제 그 뒤에 부분 보시는데, 다만 여기에도 좀볼게 뭐냐면, 그 촉하고 오해 이제 뭐냐면 그 내용들 볼게요. 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난지방이나 한중도의 개발돼 있었고, 오는 호남 강서 복권 방면에 개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 역사상 강남 지방이 비교적 개발됐고요. 특히 오는 대만과 해남도를 공략해서 인도차이나를 방면에 통하여 남해무역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때 대만은 한번 쳤어요. 상륙을 해갖고. 물론 거기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때 대만은 어미면 그 당시 뭐라고 불렸냐면 유구라고 불렸어. 유구. 유구. 그래서 유구하면 오키나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오키나와가 아니야. 그 당시 오키나와는 뭐 나라도 없었고 신석기 시대 있었던 거고, 유구는 대만을 의미해요. 그때 유구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위는 그 세력이 동국만에 뻗쳐서 유화의 유역에 있는 동호회 우선 오만까지도 격파하고, 당시에 유동의 세력을 뻗고 있던 공손씨가 우화 내통화 위에 배후에서 위협함으로 이를 공략하였다. 한편 한반도의 삼국이 발전한 건데, 삼국지에 보면 위지동 이전에 우리 한반도 사정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뭐 한국사가 된 거지만 BC 1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대개 이 시대를 우리나라에서는 원삼국시대 또는 그 초기 국가시대 시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사전 삼국사기는 믿을 게못 된다 해갖고 잘안 보고, 어디 봐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 가지고 봐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삼국지 위지동 이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도 삼국지 얘기 안 하고 삼국지 위지동 이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산사관 관련된 내용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어떤 중요한 1차 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왜? 진수는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료 기조가, 그, 기초 자료, 사료가 되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뒤에 쭉 넘어가서, 서진 멸망의 의미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 고대 질서의 혼합말, 한관당의 난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수한 농민반란이 계속되면서 삼국의 분립과 서진의 통일로 일단 숨을 돌린 듯 했다. 그러나 서진 정권은 통일의 기반이 미처 마련되기 전에 왕자의 분봉으로 인해서 황제 지배체제의 약화와 이에 따른 종신의 내분, 그리고 바꾸는 오후의 만리장성 이내로 거주를 허용하면서 위험한 전란을 이미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사형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사형론은 뭐냐면, 너무 이제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이민족 출신이 많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서 국적 몰아내자. 그렇지 않으면 좀뭐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안 들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이 이제 학의이 된 거죠, 나중에. 자, 이것은 결국 3세기 말과 4세기 초에 거쳐서 파랑제의 난, 이거 바꾸는 용과의 난이 이어졌으며, 호환동거에 새로운 시대를 출현시킨다. 특히 서진이 멸망하게 만든 이두 난은 종가의 내분과 민족 간의 방목, 그리고 귀족 세우기 위한 왕권 도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로는 황제와 종실론부터 아예 농민 대중의 일까지 갈등과 방목이 심화되면서 그 결과 전란의 소용돌이가 휩쓸리게 말았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이제 서진 정권 와해는 오후의 남침, 그다음 한민족 자체의 분열, 끊임없는 전란 등으로 해서 그 중국 역사상 유대가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정치사회적 시련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파랑제의 난이 중앙집권적 황제체제를 뒤흔들고 서진의 새망을 가져온 종신 내분이 난다면, 영가의 난은 의미죠. 이게 파랑제의 난의 어떤 의미. 영가의 난은 한제국이 구축해 놓은 중화주의적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호환체제를 연출한 새로운 역사적 변화를 출발점이 된 것이다. 호환체제라는 것은, 요때 호라는 것은 오랑캐호자죠. 한자는 한족의 호자고. 그래서 호와 한이 같이 거주하는,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대를 얘기해요. 남북조 시대를. 자, 이런 그게 출발점이 된 거죠.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사상적으로 이제 한대 유교주의를 대신해서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을 발전하기 이뤘고, 진나라의 몰락의 역사적 의미는 이런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위진남북주 시대에 거쳐갖고 결국엔 수당이 나는 새로운 세계지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가도기에서 그 기반을 구축했던 것은 그 남북주 시대, 호환이 같이 뭐냐, 동거하고 같이 어울렸던 시대, 호환체제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 내용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좀 쉬었다가, 56부 가서 이제 남북쪽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게요.